아머드 코어 6 미션 S랭크 가이드 아이스웜 격파입니다. 일단 아이스웜 격파는 당연하지만 전용 어셈이 있어야 돼요. 전용 어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이겁니다. 3프, 파일벙커, 스턴니들, 스턴니들. 근데 왜 3프냐면 제일 가볍고 EN 부하가 적어요. 그러니까 멋이야. 까놓고 말해서 오른손엔 안 들어도 돼요. 오른손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냥 안 들고 가기 좀 허전하니까 3프를 해놓은 것 뿐입니다. 파일벙커 왠지 아시겠죠? 스턴니들 런처 아시겠죠? 에이, 헤드는 취향이고 코어도 취향이고 팔은 바쇼로 해줍니다. 팔은 바쇼로 해주고 왜냐면 파일벙커를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그 파일벙커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다리는 마인드 베타를 추천합니다. 경량 2각 2각 카스하르는 못하니까 뭐 스프링치킨도 괜찮기는 한데 그보단 이게 마인드 베타가 좀 더 가벼우니까 그리고 그리드워커를 쓰세요. 그리드워커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VP20C 이게 좋아요. 20C가 좋아요. 익스펜션은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 익스펜션 어설트 한번 쓰면 되겠네. 이게 제가 보니까 두 번째까지는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도하는 요령을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유도하는 법을 알아낸다고 굉장히 뻘짓을 많이 했어요. 이 제네레이터를 굳이 20C를 쓰라고 제가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딱 그 거리가 좋아. 거리가 EN을 다 써갖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좋아. 여기서 이 부스트를 쫙 써요. 설치 부스트를 쫙 써서 갑니다. 여기서 EN을 다 쓸 때쯤 여기에 이렇게 멈추잖아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서서 위를 살짝 보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왼쪽으로 휙.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길가까지 이렇게 와줘요. 저 꼬리를 피해서 저기 보이는 이쪽 여기까지 와줘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알아서 저 앞에서 나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어차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파일벙커를 먹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쫙 날아가요. 주저없이 날아가요.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또 이 앞에서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돌격해서 자폭을 하기 때문에 쟤네들 자폭이에요. 뭐야 이씨. 그러니까 쟤네들 자폭이니까 좀 피해주고. 아이씨 아파. 좀 맞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고 있으면 또 얘가 알아서 옵니다. 보고 있으면은 그 보고 있는 방향에서 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물러나요.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가 주변으로 전격 저 센커를 쫙 뿌릴 때 있잖아요. 쫙 뿌릴 때 그 순간에 써야 돼요. 대강 이거 아, 시도를 하다보면 대강 알잖아요. 한번 이렇게 일단 전조가 쫙 있으니까 전조로 약한 번개를 한번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강한 번개 진한 걸로 한번 쫙 뿌리잖아요. 약한 번개를 한번 쫙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나서 팍 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강한 번개를 뿌리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드워커랑 역각인 거예요.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이나 실력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를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다시는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나 쑥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가 있고. 뭐야 이씨, 저놈들 아직 있었어? 와이씨, 야 얘들아, 이거 아직 안 했니? 요럴 때 에이씨, 저럴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쫙 했다가 오른쪽으로 쫙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쫙 쓸 때 한번 멈춘단 말이에요. 이때 써요. 3프와의 탄약비도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까지는 확실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까지는. 한 번 차고 두 번 차고 끝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침착하게 보고서 해야 돼요. 운이 따르면 좋고, 운이 따르면 좋고, 세 번째는 진짜 침착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실패 확률은 매우 큽니다. 세 번째 실패 확률은 매우 커요. 세 번째 실패 확률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뿅뿅 뛰면서, 되도록이면 위에 있어요. 되도록이면 위에 있으면서 걔가 이렇게 밑에서 팍 올라갔다가 팍 올라와서 전격 한번 쫙 뿌리고 다시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때를 노려서 위에서 쏘거나 아니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쫙 해서 몸을 굉장히 길게 뺀 거예요. 굉장히 길게 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쫙 쓸고 가요. 쫙 쓸고 갈 때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서 딱 멈추니까 그걸 노려서 미리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걔가 쓸고 있을 때. 그래서 오른쪽에서 멈췄을 때 쏴서 맞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도를 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 된 경우고, 그 두 번째 유도를 잘 못했을 경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유도가 잘 안 돼갖고 걔가 이렇게 맨 처음 이렇게 싹 들이밀었을 때, 얼굴이 내밀었을 때 그걸 못했다, 그때도 뭐 그렇게까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 조금 기다리면 돼요. 되거든. 그걸 조금 기다리면 돼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지 충분히 S랭크를 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쫙 해서 여기쯤에서 기다려요. 여기쯤에서 기다리면 알아서 옵니다. 짠. 그리고 오른쪽으로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쯤에서 기다려주면
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보고 있는 방향에서. 8번크 먹이고 뒤 돌아서 쭉 갑니다. 그런데 좀 늦어서 아니면은 얘가 이걸 고개를 내밀었을 때 맞추려고 했는데 빗나갔다. 어? 맞아버렸다. 아이씨, 야 맞추면 안되지. 맞아버렸다. 대충 쐈는데. 맞아버리면 안되지. 먼저 하고서 오른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쯤이 좋아요. 여기쯤이 좋아. 왜냐면 뒤로도 공간이 좀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서 걔가 올라와요. 안 그러면은 이 작전 지역 바깥에서 올라오는 수가 있어. 그러면 접근해서 이제 스턴니들 런처를 못 맞춰요. 일단 해주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저기 건물 보이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쭉 가요. 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나오는데 이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3프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기다리면은 기다리면은 제가 이쪽으로 옵니다. 계속 얘네들을 이렇게 다 해치웠을 때쯤 그럼 제가 이렇게 했을 때쯤 이제 슬슬 올 거예요. 한번 요렇게 옵니다. 이때 맞춰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오거든요. 미사일이 이 미사일을 잘 피해줘야 됩니다. 저 드론? 자폭 드론? 쟤네들이 다 죽었을 때쯤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프가 늦어서 하나 둘 빵! 오케이? 이거를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운이 좋았다. 아이 못 맞췄죠. 이게 은근히가 아니고 굉장히 맞추기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굉장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아 이런 걸 이때를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 맞았죠. 이래서 삐삐삐삐 그 경고가 울리면은 일단 위로 올라가고 보는 거예요.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요때도 맞추기가 은근히 그거였는데 방금 전엔 욕심냈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요. 번개를 맞아서.
아하이, 안 됐네.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오른쪽으로. 왜냐면 그 쫙 쓸어서 오른쪽에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를 포착하기 위해서. 아, 이것도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면은 이게 그거가 되는데, 어, 봐요 봐요,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거, 이럴 때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요. 그럼 쫙 해서 이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탄약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스턴니들 런처를 남발하지 말고 확실할 때만 쏴서 침착하게 탄약비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S랭크를 딸 수가 있어요. 이건 파일 벙커 차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불안하긴 하지만 아마도 S랭크일 겁니다. 아, 에이다. 역시 안 되나? 마지막에 시간을 너무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침착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가능하다면 유도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지금 이 세 번째 시간 걸린 것도 두 번째 그거 있잖아요. 두 번째 유도에서 빨리 맞췄다면은 아마 S랭크가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유도를 확실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까지 유도를 제대로 하고 세 번째는 그 맨 처음에 못 맞춰볼게요. 그때 맞추지 말고. 쫙 날라서 여기쯤에 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피하고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와요. 지가 알아서.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지가 알아서 나오는 겁니다. 파일 벙커. 그리고 뒤돌아서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여기쯤에서 올라올 거예요. 쟤네가 자폭병기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폭병기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또 올라올 겁니다. 하고 한번
물러난 다음에 점프. 조짐 빠둘펑. 하나 둘에 쏴야 되나? 저 타이밍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럴 때 쏘면 맞죠. 근데 좀 늦었다. 설명하느라고 이럴 때 쏘면 됩니다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좀 늦었다. 이럴 때? 쓰려고 가네요. 이때는 맞출 수 있지. 요렇게 두 발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다면. 8벙커 먹이고 한 번 더 차고. 아 맞다, 나 어설트 한 번 있었는데. 어설트 한 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재빨리 해치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도가 가능하니까. 일단 쭉 어설트 부스트로 날아가갖고 중앙쯤에 멈춰요. 어설트 부스트 끝날 때쯤 거기쯤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걔가 이제 올라오니까 위를 살짝 보고 있다가 맞추고 오른쪽으로 싹 피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가요. 왜냐면 그 중앙 쪽에 있어야 돼. 뒤로 돌아서 필드가 좁으면 저 작전 지역 바깥쪽에서 올라와갖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꼭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그만큼 다시 전진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전 지역 안에서 이렇게 훅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맞출 수 있어요. 쏠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전격 뿜을 때, 그때 성공을 하면 참 좋아요. 그때 성공하면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때 성공하면 잘하면 그때 두 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팡! 팡! 쏴서 파방이 아니고 잘하면 그때 두 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탄약비가 너무 들어가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방을 거의 동시에 맞추면은 그 실드 마지막에 두 방 맞춰야 되는데 한 방으로 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간차로 써야 돼요. 굉장히 그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려워. 유도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세 번째는 뭐 유도의 힌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힌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번 그 세 번째 팍 올라왔을 때 그때 두 발 맞출 수 있는가를 한번 시도를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파직 하면은 전조 파직했을 때 한 발 쏘고 그 다음에 또 한 발 팡 쏘면은 잘하면 될지도 몰라.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살짝 위를 보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폭병기예요 쟤네들. 확실히 맞았는데 두 번째는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한 방은 확실히 맞았는데 에이 두 번째가 안 맞았네.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아, 헤이. 아이씨 이놈들 때문에 야 됐다. 아 저 벽 때문에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빨리 됐으니까. 멋있게 어설트 아머로. 첫번째, 두번째 유도를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보고 있는 쪽에서 나오고 보고 있는 쪽에서 솟아 올라와요.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 한번 때린 다음에 바로 뒤돌아서 출발점 쪽으로 다시 한번 쫙 날아가야 돼요. 왜냐면 그쪽에 공간이 트여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작전 지역 안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갔고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